안녕하세요. 마일로의 가족 생활의 마일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비즈 하울 영상입니다. 최근 저는 비즈와 원석들을 가죽 제품과 접목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가죽 케이스에다가 비즈로 장식을 한 작업이라든지 이제 스트링으로 엮어서 브로치처럼 만들고 또 그런 브로치들을 가죽 클러치에다가 이렇게 접목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던 가죽 작업과는 또 다른 형태의 작업들이라서 무척 재미있게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런 비즈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해외 직구로 비즈를 구입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비즈 서브스크립션 박스입니다. 이거 잠깐 치워두고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체코 비즈 익스클루시브 박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코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비즈들을 한 달에 한 번, 한 26달러 정도에 받아볼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박스고요. 자세한 내용은 체코비즈익스클루시브.com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양한 종류의 비즈들도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체코에서 직접 이제 한국으로 배송을 해주는데도 배송료 자체가 굉장히 비싸진 않았어요. 대략 한 4, 5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런 해외 직구 비용보다 배송료에서 부담이 좀 적어서 선택하게 된 것도 있고, 체코 자체가 글라스 비즈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비즈에 입문하게 됐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조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같이 열어볼게요. 크기는 정말 제 손바닥만 해요. 굉장히 작은데, 열어보면 꽉차 있어요, 안에. 체코비즈 익스클루시브라는 명함이 있고요. 안에 보면 비즈의 사이즈랑 시드비즈 사이즈 같은 것들이 있죠. 이번 달의 테마는 크리스마스였어요. 이게 11월 박스거든요. 거의 28개 아이템들이 이 안에, 이 조그마한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순서대로 여기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순서에 상관없이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라운드 형태의 드럭 비즈예요. 3m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약간 구리 컬러의, 쿠퍼 컬러의 그런 비즈네요. 이런 동그란 비즈들은 진짜 엄청 유용하게 많이 쓸수 있어서 좋은데, 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입력을 하면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다이렉트로. 아마 이것보다는 양을 많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참도 들어있네요. 크리스마스가 테마라서 이런 참들이 들어있는데, 눈꽃 형태의 참이네요. 네 개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파이어 폴리쉬 비드고요. 10mm인 것 같아요. 10mm 비즈고요. 약간 이런 겉면에 약간 이런 각이 다면체 형태로 되어 있고요. 파이어 폴리쉬 비즈는 뭐 워낙에 이것도 드롭 비즈랑 같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비즈예요. 녹색이 되게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테마로 잘 어울리고요. 보시면 체코 비즈는 특별히 이 라운드로 된이홀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점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이홀 부분이 만약에 좀 거칠게 되어 있는, 날카롭게 되어 있는 중국산 비즈를 쓰게 되면, 잘못하면 이 스트링 부분이 여기 홀에 걸려서
이제 마모가 돼서 끊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된 체코 비즈들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드 비즈예요. 시드 비즈는 뭐 제가 작업할 때 이런 부분에 많이 쓰는 그런 비즈들인데요. 보시면 얘는 되게 작고 이거는 되게 크잖아요. 이거는 6호 시드 비즈예요. 비즈들은 시드 비즈들은 이거 그 사이즈마다 부르는 그 뭐라 하지? 단위가 좀 다르거든요. 6호면 대략 3mm 정도 되는 시드 비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러는 파스텔 톤이고요. 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믹스 시드 비즈가 있네요.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 비즈예요. 약간 블루 컬러의 표면이 살짝 골드 느낌의 피니쉬가 되어 있는데요. 핀치 비즈라고 부르는 비즈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면이 되어 있어서 비드 위빙 할 때 이런 형태들의 비즈를 쓰면 또 독특한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보시면 굉장히 그 구멍 주변이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제 손 너무 상처가 많네요. 금방 좀 전까지도 작업을 하다 와가지고 손이 지금 엉망인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와,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즈예요. 제가 이런 식물 모티브의 비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꽃이나 나뭇잎 같은 비즈 좋아하는데 지금 이게 리프 비즈고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뭔가 사탕 같기도 하고 되게 시원한 민트 컬러예요. 투명한 컬러에 안쪽에 약간 불투명하게 하얗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홀은 이렇게 탑투바럼으로 이렇게 딱 구멍이 나 있는 형태고요. 되게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식물 모티브네요. 양이 더 많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런 비즈들은 사실 조금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하나당 가격이 꽤 비쌌던 것 같아요. 이런 일반적인 둥근 비즈들에 비해서는 비싼 비즈인데 이런 서브스크립션 박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다음은 네, 또 다른 시드 비즈예요. 이 비즈는 컬러가 약간 브라운 톤의 컬러고요. 크기는 작아요. 이게 테노 비즈네요. 테노면 대략 한 2mm 정도 되는 비즈예요. 네, 약간 커피 컬러, 브라운 컬러의 비즈입니다. 완전히 클리어한 형태고 별도의 마감은 없고 그냥 딱 투명한 컬러의 비즈입니다. 그리고 베일이네요. 이 베일은 원석 같은 그런 부분에 걸어가지고 이제 마감하거나 끈에 연결할 때 이런 거를 써서 연결하는 건데 이런 금속 장식들을 보통 비즈에선 파인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파인딩도 이런 비즈랑 같이 보여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별 장식이네요. 스타창이고 이렇게 사이즈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조그만 동그란 볼체인 같은 느낌의 스타참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형태가 약간 시드 비즈를 확대해 놓은 것 같이 생긴 형태의 비즈고요. 둥근 형태고 한 1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2에 9mm 실버 라인드 비즈고 컬러가 아마 그린인 것 같은데
약간 올리브 그린 같은 컬러예요. 굉장히 예쁘네요. 또 이렇게 안쪽에 은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두꺼운 그런 가죽 줄이나 뭐 리본에다 연결해서 쓰기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열어봤을 때이 종류들이 몇 개가 있어서 제가 이런 비즈들은 사실 전에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썼을 때 제일 예쁠지. 이거는 되게 예쁜, 되게 청명한 컬러의 비즈고요. 네, 이번에 베일이 더 있네요. 베일인데 이번엔 골드 컬러예요. 아까는 실버 컬러가 있었죠. 이것도 테노 시드 비즈예요. 보시면 이런 비즈들이 실버 라인드 비즈예요. 그 투명한데 안쪽에 은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확대시키면 이렇게 생긴 거죠. 안쪽에 은색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시드 비즈예요. 실버 라인드 비즈는 진짜 반짝거리고 예뻐요. 특별히 이게 크리스마스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충분히 양이 적진 않네요. 또 제가 좋아하는 비즈가 또 나왔네요. 플라워 비즈예요. 한 13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mm네요. 테이블 컷 플라워 비즈 12. 12mm네요. 테이블 컷 플라워 비즈고요. 투명해요. 약간 녹색 계열인데 투명하고 이제 요런 형태 사이사이에 디테일들은 그 쿠퍼 컬러로 되어 있어요. 이런 드럭하고 이렇게 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꽃 모양 비즈들을 좋아해서 많이 구입했고 좀 특이한 게 있을 때마다 구입하려고 하는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별다른 뭐 가공 없이 그대로 귀걸이라든지 이런 데 만들어도 예쁠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장신구를 만드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쓰진 않는데 뭐 앞으로 또 모르죠. 뭐 귀걸이라든지 목걸이 종류들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정말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비즈예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얘도 가격이 되게 꽤 비쌌던 비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별 모양이네요. 녹색이고요. 별이에요. 크기가 작아요. 한 6mm 정도 되는 비즈고요. 엄청 귀엽네요. 얘도 가운데 이렇게 홀이 보이고요. 별 모양인데 약간 이런 좀 형태가 안 좋은 애들도 있긴 있네요. 귀여워요, 엄청. 우와, 이거 진짜 진짜 특이한 비즈인데 전에 저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제가 이런 걸로 뭐 만든 거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울뺀이에요. 부엉이인가? 이런 비즈인데 되게 엄청 반짝거리는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엄청 파란색의 반짝거린 마감이에요. 같이 이제 보내준 이런 블루 컬러들하고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엄청 가격이 비싼 비즈예요. 이거는 비즈가 아니라 버튼이죠. 지금 샹크 버튼이네요. 거의 이게
40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비즈들은 사실 거의 그냥 따로 구매해도 한 9달러 정도? 꽤 비싸요. 저도 되게 놀랐었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제 버튼들도 처음 봤지만, 이런 잠자리 모티브고 유리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런 연결 부분이 있어요. 이걸 진짜 뭐 옷에다가 버튼, 그러니까 단추로 쓰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걸 이 주변으로 이제 비즈를 이렇게 위빙해가지고 장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뭐 브로치라든지 목걸이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비싼 비즈인데,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좋네요. 이 26달러라는 그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런 좀 비싼 비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테노 시드비즈예요. 얘는 약간 붉은 컬러네요. 버건디 같은 컬러인데, 시드비즈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올수록 좋죠. 테노는 제가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테노, 일레븐호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작은 종류들은 약간 비즈로 수를 놓을 때 많이 쓰거든요. 또 시드비즈가 더 있어요. 이거는 흰색이네요. 근데 완전히 흰색은 아니고 표면에 약간 뭔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약간 진주 같은 느낌의 코팅이 되어 있는 테노 시드비즈고, 양이 좀더 많아요, 다른 것들보다. 그리고 얘는 네모난 비즈네, 큐브 형태의 비즈예요. 제가 이거 찍으면서 계속 옆에 그 이제 리스트를 보려고 하는데, 리스트가 못 찾겠어요. 그냥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런 사각형 큐브 형태고, 홀이 이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글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즈를 외국 그 유튜버들의 튜토리얼로 배웠더니, 이게 거기서 쓴 단어들로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한국어로 말하려니까 이게 또 헷갈리네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예쁜 컬러의 비즈고,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가져본 비즈라서 이걸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또 고민해 보면 되겠죠?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실버 라인드 라운드 비즈요. 얘는 조금 더 노란색 컬러인데, 약간 골드 느낌도 있고요, 살짝. 되게 예쁘네요. 네, 또 다른 실버 라인드 비즈예요. 투명하고 클리어 컬러에 안쪽에 은색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미리 꺼내서 하나를 썼는데요. 이 안쪽에 이 은색 코팅이 벗겨질 것 같아가지고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차고 있는 판도라 팔찌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끼워봤어요. 근데 진짜 딱잘 맞긴 한데, 제가 며칠 껴봤더니 은색 코팅이 이렇게 벗겨졌더라고요. 근데 뭐 아마 스트링 중에 뭐 가죽이라든지 원단으로 된 그런 데서는 아마 그게 막 벗겨지지 않을 것 같은데, 판도라 팔찌는 여기가 이제 금속이라서 이게 좀 많이 마찰이 심해서 벗겨졌어요. 근데 되게 다른 참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테스트로 찾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끼워놓고 쓸것 같아요. 다음은 티어드롭 형태예요. 또 되게 활용하기 좋은 비즈 중에 하나죠. 되게 예쁜 블루 컬러고요. 위쪽에 이제 사선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홀이 있는 티어드롭 비즈입니다. 컬러가 굉장히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면 되게 빨간색, 녹색 이렇게 막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시원한 뭔가 파란색으로 많이 왔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겨울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오히려 크리스마스보다는 오히려 약간 겨울 느낌인 것 같아요. 자꾸 거울이란다. 겨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티어드롭이네요. 이게 크기가 영상에서는 항상 이게 크기가 좀 커 보이는데 얘도 굉장히 작은 티어드롭이에요. 약간 녹색이고 6에 3mm, 진짜 6mm 3mm도 작은 비즈인데 얘를 이제 엮어서 꽃 모양처럼 만들 수도 있고 이 자체로 뭐 귀걸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만들어 놓은 영상들 많이 봤거든요. 되게 예쁜 컬러의 비즈입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다른 시드 비즈예요. 이것도 테노 시드 비즈고요. 아까 봤던 비즈는 얘는 약간 버건디 컬러면 이거는 약간 좀 더 바이올렛에 가까운 컬러예요. 시드 비즈고요. 참장식이에요. 제가 금속 참장식은 보면서 이렇게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은 했는데 막상 산 적은 없었는데 되게 에나멜 처리된 참장식이에요. 크리스마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장식이네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입니다. 엄청 조그매요.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의 참장식이고요. 두 개가 와서 아마 귀걸이 같은 걸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커다란 눈꽃 장식이에요. 엄청 예쁘네요. 꼭 이런 비즈들을 장신구로 활용할 필요는 없고요.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 많이 본 적은 없는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단 오너먼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런 비즈들을 좀 엮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크기는 꽤 커요. 한 13mm, 1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것들이 다 이 작은 박스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체코비즈 익스클루시브 박스 하울 영상이었고요. 26달러 정도로 되게 좋은 퀄리티의 다양한 휘니쉬의 그런 비즈를 받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서브스크립션 박스인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외국에 있는 그런 서브스크립션 박스도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그런 딜 자체가 더 좋은 서브스크립션들도 있었어요. 근데 배송료가 한국까지 오는데 상당히 비싸거든요. 뭐 30달러 정도인데 배송료가 막 25달러다 뭐 이런 식의 조금 배송료가 조금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그 중에 선택하게 된 그런 서브스크립션 박스고요. 제 생각에는 26달러 정도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비즈 서브스크립션인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은 그렇게 막 이런 비즈 작업을 하는데 좀 영상을 찍을 정도로 뭔가 그런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연습을 많이 해서 또 이런 비즈 장식을 만드는 튜토리얼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도 이제 이런 체코 비즈들을 사용한 것들이거든요. 더 많은 좋은 정보들 그리고 작업
것들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